한 채가 있는데 한채더 사는 거는 저는 투자에. 절대 반대예요.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막집 팔아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한 번씩 보여요. 전무님이 증시도 전문가시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제 우리 유튜브에 나오셔서도 이제 의견을 이제 많이 주셨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책이 또 하나 더 이제 나온 게 있는데 2.4 대책 왜 이렇게 뭐 공공재개발하고 뭐 이런 예. 공공직접주도 뭐 이렇게 공급 대책 나오고 83만 원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거는 좀 자세히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네. 드디어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네. 아주 잘하셨다. 일단은 네. 예. 일단 공급이 좀 나와야 되고요. 거기다 조금 아쉬운 거는 공급이 여기서 더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더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재산세 종부세를 확 올려놨잖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이게 세금이 뭐 60% 70%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아유 내가 뭐 그 세금 종부세 재산세보다 이거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 작년에도 6월까지 이런 중과세에 대한 부분에 일반과세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었잖아요. 지금이 딱 그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과세로까지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이번 대책 그 나오기 전부터 이제 소위 그 재고주택 시장에서 이 매물이 나와야 네. 돼. 왜냐면 그 신도시를 짓는 3기 신도시 뭐 예정이 돼 있지만 한참 뒤에 일이고 또 지금 이제 뭐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주도 개발이라는 표현을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소유주들하고 이제 뭐 협상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세를 일단 낮추면은 재고주택 시장에서 이제 그 매물이 나올 거다 뭐 이런 논리들을 많이 피셨는데 네. 정부의 지향점이라는 게 있어서 네. 참 그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직전에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이 카드를 남겨놓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대선 있기 전에 이제 집값이 툭툭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남겨놨나?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산수처럼 그런 일반 과세로 하면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이제 부동산 얘기에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의 수급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든 예, 부동산이든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의 시장이 이제 바이얼스 마켓, 그렇죠.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셀러스 마켓이었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적었으니까. 그래 줄 서봐. 뭐 나 작년에 재산세, 종부세 이만큼 냈거든. 그러니까 10억이었던 집을 그 세금을 얹어가지고 파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내 비용을 전가를 할 수 있는 셀러스 마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값은 안 빠질 거라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보면 세금만큼 얹어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국의 집값이 특히나 강남, 서울의 집값도 또 올랐잖아요. 계속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이 그만큼 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얹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과세로 낮춰주잖아요. 재산세, 종부세는 올려놨는데 일반과세로 낮춰주면 내가 세금을 6억, 7억 냈어야 되는데 2억, 5천, 3억만 내면 돼 하면 당연히 그만큼 집값을 낮춰서 팔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설 연휴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항상 명절을 후에 이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동안 어떻게 할걸 보세요? 어찌됐건 저기 양도세 인하 조치는 안 나온 상황이고 지금 83만 원은 공급되려면 뭐 5년 또, 이상 또 한참 기다려야 되죠. 크게 구조상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바뀐 상황은 아닌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게 투기꾼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걸 불로소득이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과세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죠? 버스비는 왜 15원, 20원 우리 어릴 때 15원, 20원 했던 버스비가 왜 지금 1,300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돈은 필요한 만큼만 풀어야 되는데 이 기축통화국들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그만큼에 올라가는데 내가 열심히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그런 노동의 가치로 번 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산을 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썸네일이 박세익 전무가 빚내서라도 주식 부동산 사라고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내신 건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지만 부동산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는 이게 필수 소비재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공급을 확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풀어서 이게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이만큼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이거 불로소득이 하고 과세로 빵 때려버리면 그러면 내 재산이 안 지켜져요. 그죠? 세금으로 뺏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중과세를 때리려면 페드에다가 때려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집값이 좀 안정되는 게 좋으니까 이 83만 호 이런 정책 정말 잘하셨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까지 좀 나오게 하려면 뭐 그런 일반 과세를 한시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까지 나오면 좋지 않나. 그 네, 말씀은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양도세 완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 엄청나게 빠지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여전히 지금은 셀러스 마켓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지금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엄청나게 빚을 막 연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뭐 근데 그건 이제 아까 주식시장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영끌하지 말아라라는 논리 때문에 집을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 또 천추의 한으로 남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또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이게 좀 그래서 허랑 기자랑 했을 때 제가 저희 재테크 스승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도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항상 월급쟁이가 15년 평생 월급 모아서는 이제 돈, 집못 산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라서 저도 2004년도에 처음 집을 살때 저희 재테크 스승한테 제가 물어봤댔잖아요. 형님, 지금 집값이 따블이 됐는데 여기서 사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네가 사는 동네에 집한채 그걸 갖고 있는 것은 롱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죠. 중립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는 집한 채는 중립 포지션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한 채를 어떻게 사야 되는가? 근데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벌어서 예, 작년에 제가 주식 투자로 돈 벌어서 그렇죠. 예, 올 연말에 2020년 1년 연말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싼지 비싼지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채 사시면 돼요. 그한 채를 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좀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투자의 영역으로 2주택 이상으로 가실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2주택 한 채가 있는데 한채더 사는 거는 저는 투자에 절대 반대예요, 지금은. 지금은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예, 어쨌든 부동산은 취등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아웃플로우가 돼버리잖아요. 세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근데 주식은 지금 2023년까지는 어쨌든 한 종목당 10억만 안 사면 세금이 없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보면 막집 팔아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한 번씩 보여요. 투자로 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현금을 빼기가 좀 어렵잖아요. 주식에 들어가고 싶으셔도 이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다 주택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전문인 입장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보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홍콩, 싱가포르, 뭐 미국뿐 아니라 이 사고 파는 매매가 수월해야 돼요. 전문인 부동산 시장도 해박하신 전문인 입장에서 1주택은 뭐 하여튼 언제든. 언제든지 1주택은 갭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돈을 빌려서라도 1주택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근데 2주택을 사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 2주택 사시면요, 세금 엄청 나옵니다. 사지 마세요. 템플턴 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만 찾아다닌다고. 왜냐하면 가장 비관적이어야 주가가 싸게 거래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비관적인 섹터가 있잖아요. 예.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도 재무제표로 보면 무서운 기업들이 있어요. 여행사도 그렇고, 그죠? 예, 예. 여행사 그렇죠.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지금 강남, 서울 호텔들이 매물로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맞아, 맞아. 호텔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난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때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플레이어가 100개 있다가
20개, 30개만 남았으면 당연히 그런 거죠.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90년대에 뭐 27개, 8개 있다가 반도체가 한 3, 4개로 딱 압축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호텔 업계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5년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호텔로 막 바꾸었어요. 호텔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러다가 사드 보복에다가 코로나 완전히 마지막 카운터 펀치까지 맞으면서 지금 완전히 KO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KO 된 호텔이 뭐 강남에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팔레스 호텔이 샤라톤 호텔로 맡겼는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아파트로 바꾸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호텔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이거는 남아있는 호텔이 없어진 몫까지 다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무섭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1, 2년을 보고 인내할 수만 있으면 수익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